새벽부터 약하게 비가 이어지더니 현재는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번개가 치고 또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참 잦죠. 내일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금요일 오전까지 장맛비를 뿌리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종일 산발적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오후 한때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광주와 나주가 29도, 목포가 28도, 해남과 완도도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 비가 오겠고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도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